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올라가서 이제 어떤 것을 보았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됐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벽옥 같고 그리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그 보좌 주위를 무지개가 둘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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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역시 그때 이제 본 내용인데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떤 오늘 말씀에 남 천국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는 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위치, 또 예수님 그분의 권세,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이 요한계시록 5장에 이제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냐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 말하지. 그 옛날에는 이제 책이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된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팎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 여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면 책들이 여러 종류의 책들 있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생명책. 또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해놓은 행위책이 있죠. 행위록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놓은 사망록이 있고 또 특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놓은 기념책이 또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다른 그런 두루마리로 된 책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거기에 일곱 인으로 봉을 해놨어요. 여러분 인봉을 해놓은 것은 어때요? 이것이 개방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임봉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비밀에 붙여져 있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앞으로 이 모든 행하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 두루마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그것이 비밀에 속한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힘 있는 천사가 와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러분 어때요? 누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이게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을 떼야만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로 천사가 외쳤더니 하늘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요? 울었다고 했어요. 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은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이 가서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으니까 그때 장로 중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그가 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울지 말라고. 우리가 뭐 울 때는 기뻐서 울 때도 있지만 답답해서 울 때도 있고 슬퍼서 울 때도 있는데, 예, 여기 이제 이 너무 답답해 가지고 알 수가 없어 이제 눈물을 흘렸더니, 그랬더니 장로 중 24장로 중 한 사람이 예,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여기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한번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 내용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열두 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애원적인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유다에게, 그 아들인 유다에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겠어요. 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뭐 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네. 장차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거꾸로 해놔야 돼. 네. 이 유다가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게 한 지파가 되죠.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너는 사자 새끼 같다. 사자는 여러분 뭡니까? 뭐를 의미합니까? 동물의 왕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내 생물을 말할 때 내 생물의 얼굴이 어떤 것, 하나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송아지 같고 소,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같고 하나는 또 뭐가 같다 했어요? 독수리 같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든 동물의 왕, 짐승의 그런 어떤 대표, 그 다음에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의 으뜸인 사람,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모든 것에 이 독수리는 왕이니까 내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자 새끼와 같고 유다는 그러게 나. 그 다음에 10절 거기 놔둬보세요. 규는 뭐냐면은 왕의 그 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말하면 군대에서 장군들이 지휘봉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은 왕권을 상징하는 건 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규라고 하는데 이게 떠나지 않는, 이 말은 뭐냐면 유다지파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왕이 나온다는 그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여러분들 때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바로 예수님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나왔죠.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것을 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은 그것을 그 인을 떼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 우주 가운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영,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 보니까 보좌와 내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겠죠. 그럼 이 한 어린 양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어린 양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예.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 어린 양은 뭐를 할 때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할 때는 그 양이 흠없고 점없는 양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고 그리고 쫙 또 24장로가 있는데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가운데에 딱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과 그리고 구약의 열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열두 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교회를 대표하는 열두 사도와 이런 걸 대표하는 24장로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과 그 하나님과 사이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피조물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뭐라고요? 없다.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에 내 생물들이 이렇게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딱 있다는 것. 이것은 이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죄인들과 모든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 생물과 모든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인류 역사에서도 중심이 되신 분이죠. 우리의 역사를 나눌 때 여러분 어때요?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나누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BC와 AD를 나눌 때 누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중심이 되심을 성경에도 뭡니까? 성경의 중심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보십시오. 내 생물과 24장로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들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것들과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보면 여러분들 이 뭐 어떤 사람들은 저기 이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우주 만물의 중심이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걸 한다든가 이런 건 다 인본주의예요. 뭘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다시 그 6절을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에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일곱 뭐가 있어요? 예. 일곱 뿔. 그 다음에 일곱 예, 눈이 있어요. 일곱 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이거 나오는데 뭐 보면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여린 막 이런 이상한 그런 괴물 같은 게 나중에 보면 나와요.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뿔은 뭐냐면 힘, 권세 이것을 상징해요. 힘과 권세를.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 뿔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예수님은 놀라운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완전한. 그래서 예수님을 일곱 뿔을 가지신.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에게 그에게 뭐가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일곱 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은 또 몇 개예요? 일곱 눈. 근데 이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곱 영이다 그랬죠. 일곱 영.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아니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1절 이하 일곱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총명의 영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일곱 영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일곱 뿔이 있고 일곱 영이 있다는 것은 완전하고 충만하신 그런 예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요한계시록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뭐를 받으셨어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오른손에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안에는 온 앞으로 이제 행하실 그런 인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그 이 세상에 행하실 그런 일들에 대한 권한과 권세를 위임을 받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예수님께 주어가지고 예수님이 떼서 뗄 때마다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에게 다 맡겼대요.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주신 것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권한을 주셨다겠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 바로 두루마리 이 일곱이노 봉화의 주인 그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이 미래에 대한 심판과 행하실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좀 더 볼 수 있나요? 19절까지 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죠. 엎드려.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 그리고 새 노래로 9절에 보면 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뭐를 돌려요?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근데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봐야 돼요. 천상에 저도 이제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이제 보게 된 거. 아, 하늘나라의 예배가 모든 예배의 진짜 그런 어떤 원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그 모델이 되는 거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를 알고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최대한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자세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뭐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분을 우러러보고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검은 고와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제 뭐 원문에 보면 이게 하프 그런 건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할 수 있으면 많은 그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금 대접의 향이 가득했는데 성도들의 이것은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인은 하나님을 엎드려 예수님을 엎드려 높이고 경배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요소 가운데 뭐가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그런데 이제 향이라고 하니까 향기로운 향이 돼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성막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전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이제 문이 있어요. 문을 통해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이 안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휘장이 있고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여기는 이제 지성소라고. 아무나 이제 못 들어와 1년에 한 번씩 대지상에 한 번 딱 들어가요. 근데 여기엔 휘장이 쳐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이제 찢어졌죠. 그럼 여기가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여기가 향단이 있어요. 그 이 향단, 이게 향단에 이건 뭐냐면은 의미가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기도,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찬양을 의미해요.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통해서 여기에 떡상과 등대가 있고 향단을 거쳐서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여기 보니까 가장 지성소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뭐냐면 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뭐라냐면
기도와 찬양을 해야 돼요. 아멘. 기도와 찬양을 하다 보면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겠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거문고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와 반드시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기도였어. 근데 왜 금대접에 담았을까? 금은 이게 굉장히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제가 이번에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우리 예배 드릴 때 맨날 부른 찬송만 좀 부르지 말고 안 부른 것 좀 부르게 좀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맨날 부른 걸 또 부르고 하면은 별로 이게 신사람이 없고 좀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선곡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선곡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찬양이 있고 복음성가 같은 경우 그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은 이게 불러도 같이 회중이 감동이 안 돼. 그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어린 양 예수님께 높이면서 막 이렇게 높여.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대부분 찬양에는 이 찬송가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회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은 어떤 거냐면 그분의 행하신 것을 높이는 일입니다. 아멘. 굉장히 이게 중요해. 오늘날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그 복음성가나 찬양들이 주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높고 존귀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보다는 그 복음성가나 찬양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찬양과 복음성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 5장 거기 아까 9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여기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럼 온 세상에서 그러면 여러 족속이 있죠. 방언이 다 다르죠. 그래 백성과 여러 백성이 나라 가운데 여러 가운데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로 사서? 피로 사서. 자기의 피로 사서잖아요. 여러분 피로 사서 우리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로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여기에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러죠. 지금 내 생물과 입사장로가 그분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면서 행하신 그분의 일을 지금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로 다니리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계속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10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그분의 사역을 처음에 이제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어린 양 예수님이 피로, 예, 피로 사서, 예, 이걸 이제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고 해서 뭐냐면 구속했다고 그래요, 구속. 그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렸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뭐를 그들로, 그래,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나라와, 그 다음에 뭐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뭐를 하리라?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죠.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서 죄에 팔려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흘린 피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그러면 나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라 그러면은 이런 말, 나라라고 했을 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예, 만약에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그래요. 주권을 잃어버렸죠, 국민들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으니까 국민, 그 다음에 영토, 주권이 있어야 이제 나라인데, 그럼 보면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권한을, 그런 그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분의 나라에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또 뭐를 삼았다고요? 제사장을 삼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아시죠? 신약에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줄 몰라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택한, 레위 지파에서도 또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럼 제사장은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일 안 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뭘 하냐?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해. 예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네 번째,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백성을 나와서 가르칩니다. 가르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은 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축복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니, 또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어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나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뭐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된 거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된 게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땅에서 뭐 하게 한다고요? 왕노릇하게 한다고. 언제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 했죠. 여러분 들었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게 할 거라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나라와 제사장 삼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니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왕노릇 할 수 있는 이런 걸 주셨다고. 네,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예배하면서 지금 그걸 높이고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냐,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고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주님의 그 사역과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이런 놀라운 것들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네. 그 다음에, 예, 근데 이제 이 어린 양 예수님께, 예, 거기 보니까, 예배를, 예배하면서 지금 뭐를 돌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예, 5장 12절 말씀.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아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은, 예, 이 찬양을 근데 누가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가 그게 나오는데 거기 한번 11절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보면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배를 드는. 근데 여기 보좌와 내 생물과 그랬죠. 내 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장로들, 24장로들. 그 다음에 둘러선 천사의 음성에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3절을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드느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여기 보니까 지금 네, 13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아 이게 처음에 이제 뭐냐면 내 생물이 예, 뭐냐면은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누가요? 24장로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또 보니까 뭐예요? 수많은 뭐가 합니까? 예, 천천만만 천사들이 이제 찬양 그게 나왔어요. 11절에 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11절 보면 또 내가 뭐 들으며 이 생물과 장로들과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의 천천이라 했죠. 내 생물, 24장로, 천사들, 이 수많은 천사들. 그 다음에 다시 13절요. 여기 보면 또 내가 들으며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 네, 이 모든 피조물이란 걸 이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물고기도 들고 새도 들고 동물도 들고 뭐 이 초목과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권능을 언제까지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바로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모든 주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 안에 있는 것,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 많이 있죠.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과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 위에 있는 것들, 또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 저 영적인 죽음의 세계 속에 지금 사회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돌려야 돼요? 세세토록 돌려야 된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이제 4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게 나왔어요. 근데 5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어떻게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누가 그러면 또 예배해야 돼? 이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 유일한 여러분 중보자가 되신 분이라 했죠? 그리고 모든 것에 뭐가 되신 분? 중심이 되신 분. 아멘? 그러자 하나님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 사이에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도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 우리가 예배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아멘. 그리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그 높고 위대하심, 그 행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아멘.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자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저도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옛날에 새벽기도 때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아주 오래돼서 언제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그때는 아직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님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는 이걸 이제 열어주셔서 이렇게 한대. 아, 전에는 그때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구나. 이거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아하, 하늘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린가. 이거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거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는데, 이 예배가 진짜 예배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정말 그 예배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라 보냈잖아요. 끌어올렸는데 아니 천국에 보여줄 게 얼마나 많나. 그 여러분 보세요.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 많은데 천국에 가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 와서 간증한 사람 별로 없고 뭐 천국에 가니까 뭐가 어쩌고 지옥에 가니까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올려가지고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어떻게 돼요? 천상의 예배.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는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되어질 일 막 이런 거 다 이것저것 보여주시고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경멸하고 그걸 소홀히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주를 받고 이래야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